나왔잖아요. 반갑습니다. 개싸트 훈련에 온 여러분, 나는 교육대위입니다. 뭐야, 이건 따라하는 거야? 이건 대위? 이건 대위 아니야. 나는 두근두근 대위야. 역시 오프닝부터 열고 들어갔군, 뮤직개그로. 뭔 소리야?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아니, 가짜 사나이 하려면 이근 대위 해야죠. 따라도 해봤지? 머리부터 바구가지, 바구부터 머리가지, 회사에서 훌. 아,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가장 잘하는 편한 톤을 가져왔지. 이거는 토끼 사냥꾼에서 가져온 거야. 자기 거 가져왔어요. 왜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 니들은 가짜 개그맨이다. 아, 우리가 왜 가짜 개그맨이요? 니들은 가짜 개그맨이야. 왜냐면 니들은 코빅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부가수비 있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니들은 초심을 잃었어. 폐에 기름이 꼈지. 니들 이 훈련이 힘들고 못 버티겠다 싶으면 왼쪽에 보이는 저 징을 칠 수 있도록. 저 징을 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개그맨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알겠어?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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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단합이 안 되는군. 이제부터 대답은 연기 엄마 유행어인 앙으로 통일한다. 알겠어? 아~ 알겠어? 아~ 아~ 이제 다시 앙 다시 앙 다시 앙. 너 양치 안 했어? 뭔 소리야 이게? 너 왜 입에서 아마추어 냄새가 나지? 뭔 냄새야 아마추어 냄새가? 어떻게 프로가 무대 올라왔는데 양치를 안 하나? 아니 방금 양치하고 왔어요. 어쭈 이 자식들 말 대꾸 하는 거 봐. 어깨동무! 어깨동무 실시! 앉아!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점프 뛰어! 점프 뛰어! 앉은 상태로 점프 뛰어! 앉은 상태로 어떻게 점프를 뛰어요? 잠깐 스톱! 이봐 3번! 앙! 무슨 일인가? 아, 발을 삐끗했습니다. 아. 발이 삐끗했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나? 열회! 열회! 아, 저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열회! 앙! 열회! 아니, 부추. 성, 자, 이제 앉을 줄, 잠깐만, 2번! 앙! 무슨 일이야? 앙! 어제 귀를 뚫었는데 이게 고름 나옵니다. 뭔 소리야? 귀를 뚫어서 귀가 골맞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나? 아, 훈련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열회! 빨리 앉아. 아. 잠깐만 1번 아똥 무슨 아. 일이야? 아, 저는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앉아 일어나 해봐. 앉아. 앉아. 일어나. 아. 어때? 목에 통증이 오나 안 오나? 좀 더 심해진 것 같아. 다행이군. 앉아. 그렇지. 일어나. 앉아. 아. 앉아. 일어나. 아. 앉아. 아. 일어나. 아. 이 자식 왜 혼자서 여기서 앉아 일어나.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거야. 네가 다 쫓아냈잖아요 지금. 징척. 징척. 너 자신 없으면 징척하고. 내가 징을 왜 쳐. 나 여기서 끝까지 버티. 너 왜 팀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나. 힘들어 보이잖아 지금. 내가 어떻게 피해를 줬어. 좀만 버텨. 형만 힘들어. 대가리나 깎고 와줘. 집중 좀 해 제발. 아니 저 대가리가 이상하잖아. 팀원 챙겨 팀원. 집중해. 이거 다리 삔 사람한테 할 소리야? 아니 말부츠를 신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뛰지. 진짜 아파 보이잖아 귀가. 그걸 나만 지금 왜 봤냐고. 나만 정상으로 꾸미고. 징척. 징척입니다. 징척. 정인이 사람 다 앉아! 앉힐 거야. 난 여기서 어떻게든 버틸 거야. 됐어. 이제부터 너희를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왼쪽 보이지? 내 말을 왜 안 듣는 거예요? 너희들 훈련을 시킬 조교야. 김훈재랑 에이저트 H다. H! 이거 나와. 나옵니다. 나옵니다. 너 빨리 움직입니다. 너무 꿀 빨리고 있고. 저 왼쪽에 김훈재 보이지? 조교. 이 사람보다 디스크 팡팡을 더 잘 틀 자신이 있냔 말이네. 뭐야? 저는 디스크가 있어서 디스크 팡팡은 잘 탑니다. 뭐라고? 디스크 팡팡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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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팡팡! 박수! 앙! 앙! 재밌군! 저는 코코가 잘 탑니다. 박수! 앙! 앙! 니들! 여로해! 가서 물 마셔! 앙! 아주 잘하는군! 잠깐만! 네, 마십니다. 이봐! 1번! 아똥! 아주 재미난 게 생각난 모양이야. 사람 불러놓고 저 패려고 이 코너 짠 거예요. 자, 디스코 팡팡을 탈 수 있어 없어? 뭘 탈 거야? 네, 대본에 내 대사는 가로치고 애드립이라고 적혀 있냐고요. 내 대사는 왜 없냐고 대본에. 그러니까 네가 거기다 만들어야지. 아니 어떻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럼? 생각할 시간 주지 않겠어. 너 이러면서 생각할 거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진치로 갔어. 진짜 정해져 있잖아. 커피 타고. 야, 장난치지 말라고. 집중 좀 해주세요. 내가 장난치는 거 같아. 네가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서 너 때문에 2번, 3번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얘가 지금 계속 쉬고 있잖아요. 의자에서 둘이서. 저 봐봐. 3번 지금 다리가 굉장히 부었어. 그러니까 부츠를 신고 오니까 당연히 부지. 누가 요즘 부츠를 신고요? 이봐. 앙. 김훈재. 이들 앞에서 디스코 팡팡을 보여준다. 실시. 준비.
오늘 받을 벌칙이다. 잘 보고 따라하도록. 오케이, 좋았어. 박수 주더라. 맨날 왜 안 일어나요? 1번 때문에 니들 같이 벌을 받을 수 있어. 디스코 방금 가! 아, 형사 왜 그랬어? 맨바닥에서 탑니다! 맨바닥에서 탑니다! 머리부터 방금까지! 머리부터 방금까지! 무서워, 자기가? 머리부터 방금까지! 왜 그래? 머리부터 방금까지! 니랑 기쁘다! 잠깐! 음악 멈추도록! 무슨 일이야? 아, 저는 디스코 팡팡도 좋지만 그 저 위에 있는 DJ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맡겠습니다. DJ를 맡겠다고? 앙! 너는 뭐야, 표정이? 앙! 앙! 저는 그 돈이 없어서 티켓을 못 샀습니다, 디스코 팡팡. 밖에서 구경... 구경을 하는 사람 하겠다, 이거야? 예. 그러면은 3번은 구경을 하고 2번은 앙! DJ라고. 앙! DJ 한번 해봐. 사운동, 사운동. 디스코 팡팡 지금 출발합니다. 구경하고 빨리 타! 자, 빨리 탑니다! 앙! 한 개똥 같은 코너를 짜가지고 들어오라고. 몸풀기일 뿐이야. 이제부터 니들은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김훈재, 냉동 참치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 밉니다! 자, 냉동 참치 보여줘봐! 아이고, 냉동 참치 나갑니다! 대단하군! 어, 이거 역시! 어, 역시 기능인! 자! 냉동 참치는 이미 나왔어. 3번. 앙. 눈이 초롱초롱하군. 앙. 시도해. 시도. 자, 냉동 참치 나가요. 그렇지. 아. 뭐야 이건? 고추 참치입니다. 고추 박수, 참치. 박수. 아주 대단하구만 3번. 언제 고주를 챙긴 거야? 앙. 앙. 2번. 앙. 시도할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도록. 자, 참치 또 나갑니다. 내 생애 봄날은 간다. 잠깐, 이건 뭐야? 아, 괜찮습니다. 박수! 앙! 박수! 앙! 역시 대단하구만. 이거 1번 아똥. 자, 이젠 제자리로 가는구만, 자기가 알아서. 자, 준비됐으면 던집니다. 그래,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다. 자, 던집니다. 자, 참치요. 참지 마요. 내려! 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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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안 되겠다! 자, 이리 와! 나와! 피해주지 말고 일어나 빨리! 이 코너 망해!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륙할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의 순발력을 본다, 삼행시로. 알겠어! 아! 자, 삼행시 시킬 거 있으면 랜선전사들 몇 개 적을 수 있도록. 자, 미리미리 적어놓습니다! 자, 순서는 3번, 2번, 1번 순으로 한다. 한 글자씩 삼행시를 아, 만들 수 있도록. 알겠어! 혼자서 한다는 거 아니고요. 자, 일단 우리는 개그맨이야! 개그맨으로 삼행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자, 3번부터 운을 띄워주겠어. 개! 개 같은 날의 오후 영화 봤어요? 어? 그! 그거는 못 봤어. 맨. 맨살 봤지. 칭찬! 칭찬! 괜찮았잖아. 칭찬! 괜찮았잖아. 이쪽에서 칭찬! 들렸, 소리 들렸잖아. 이거 아주 실력이 아주 형편 없구만. 이쪽 부분에서 잇몸이 보였는데.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어. 이한나 조큰 텀블러로 삼행시를 만들어본다. 자, 이진호 먼저. 텀! 앙! 앙! 아니, 잠깐만. 앙. 내가 마지막인데 텀을 이렇게 막힌다고? 아니야! 어려울 수 있어. 뭘 어려워? 텀블러. 어, 조금 역시. 역시. 불. 불, 불. 불락이야. 오. 러.
러블리한 맨살이야. 너 진짜 안 되겠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리냐, 이 쓰레기 같은 놈. 앞에서 뭐라고 할지 내가 어떻게 하냐. 프로들도 힘들지. 이렇게 삼행시를 만든다는 건 말이야. 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 혼자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개그맨이 된 지 10년이 다 넘었지. 아~ 그동안 힘들었던 그 과정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1번 먼저. 컷주.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코미디 빅링거에 있기 전에 MBC에서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안 궁금해.